경제를 공부하실 때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이, 페이지는 적어놓고요. 페이지 531쪽 조선의 경제, 조선의 경제 파트인데, 경제를 공부할 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를 공부할 때는 국가가 운영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하고 어쨌든 민간하고 주고받는 것이 이게 경제니까, 국가는 경제 정책을 운영한다. 경제 정책. 그럼 이 경제 정책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전통사회이기 때문에 토지제도하고 그 다음에 수취제도가 있겠죠. 조세제도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아, 토지제도가 있고, 토지제도. 이 토지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는 거고, 또 하나, 수취제도가 있단 말이죠. 수취제도. 이 수취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세제도인데, 그러면 수취제도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조,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 여기에 부과하는 거죠. 토지 부과하는 세금 명칭을 전조라 그래요. 전조. 그 다음에 집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고. 이거 우리가 공납이라고 한다. 공납. 그러니까 호세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공납이라고 하는 건 현물로 걷습니다. 토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다가도 세금을 때려. 아, 태어난 게 죄야. 그래서 이걸 신력이라고 합니다. 신력. 몸신자 써가지고. 신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부역이라고도 그래요. 부역. 세금 부자야. 아, 역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걸 다른 말로 또 역역이라고도 그래. 역역.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역자가 들어가죠. 여기는 군역 있고 또 요역이라는 게 있어요. 군역, 군대 복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역, 여러분한테 삽들게 하는 거야. 근데 삽질시키는 걸, 노동력 징발. 요게, 아, 세 가지가 있구나. 그럼 토지제도는 어떻게 바뀌느냐. 과전법, 직전법, 그리고 직전법 폐지.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조세제도 중에서 토지에서 부과하는 전조. 요게 나중에 전세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전세. 자, 그러면 공납이라고 하는 건 고려시기에 광종 때 주현 공부법 기억나죠? 아, 주현 단위로 공물 액수를 부과해서 할당해서 내려주는 제도. 광종 때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민간에서는 뭘 하느냐. 어쨌든 정부가 경제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경제 구조가 나오겠죠. 이것에 따라서 경제 구조가 나오는데, 경제 구조. 그러면 농업을 중시한 사회이기 때문에 농본주의 경제 구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상업, 수공업, 광업, 무역은 없느냐? 있지. 있는데 농본주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농민을 우대했단 말이지. 그치? 예. 그래서 상업이라든가 수공업, 광업은 말업이라고 해서 천시했습니다. 아주 저 발끝머리에 있는 직업이다 해서 천시했기 때문에 조선의 문제점은 그거죠. 조선의 문제점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였다라고 보는 게 이제 문제인데, 자, 그래서 농민을 우대했다. 상인이나 수공업자보다는 민간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겠죠. 경제 활동. 어디에 종사하겠느냐? 주로 농민이 많지만 농업도 있고, 농업. 그다음에 상업도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수공업도 있겠지? 수공업. 그다음에 광업도 있겠지. 다 국가가 주도합니다. 무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럼 농업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아, 논농사가 있고 밭농사가 있고 농사기술이 있고 농사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상업에도 뭐가 있겠어? 국가가 주도하는 관영상업이 주가 되지만 민간상업도 없지는 않죠. 그 다음에 수공업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관영수공업 중심이다. 근데 간의 수공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규모가 굉장히 열악하고 미약하다는 얘기지. 광업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광업입니다. 무역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많이 통제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관주도의 경제정책이 운영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어느 시기든지 간에 경제 공부할 때는 삼국시대든지 아니면 남북국시대든지 고려시대든지 조선시대든지,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거꾸로 됐지. 시대가 뒤집어져가지고 이제는 농업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상업, 수공업, 뭐 이런 게 이제 더 큰 규모가 되죠. 돈 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돈 되는 거는 확실하게 아는데, 자본이 좀 문제다. 그지? 자, 그래서 조선의 경제는 우리 531쪽에 보면 성리학적인 경제관에 의해서 억상 정책을 폈다. 농본 억상, 농업을 본업으로 하고 국가적으로도 상업이나 수공업, 이런 건 말업이라고 쳤다. 그래서 천시했다는 거.
이게 또 이제 유교 성리학에서 말하는 검약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공업은 있긴 하지만 좀 부족했고 부진했고 구조적으로 좀 천시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부역제를 통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상업이라든가 수공업이라든가 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무역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부역제로 운영했어요. 역을 부과해서 운영했던 제도였는데 이거는 국가가 주도하는 거지. 근데 이게 부역제로 운영했던 거는 이거 외에도 또 뭐도 있냐면 군역과 요역도 부역제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부역. 근데 이게 언제부터 무너지냐면 16세기가 되면 부역제가 무너져 갑니다. 16세기 이후부터 부역제 해이라 그래. 부역제가 해이 무너져 간다.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부역제가 해이되기 시작하였다라 그럼 틀려요. 처음에 17세기부터 부역제가 해이되기 시작하였다 그럼 틀리고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부역제는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미 우리 배웠으니까. 군역도 언제 무너집니까? 군역도 보법 세조 때 실시했는데 이게 15세기 말에 대립화 현상도 생기고 16세기에 반군 수포 현상이 생겼죠. 문란해진 현상. 이게 제도화된 것이 16세기 중종 때 뭐였어요? 군적 수포제였던 것처럼 부역제가 해이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16세기 중엽 이후부터 부역제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명심하세요. 부역제의 아주 중요한 말이다. 531쪽에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농정책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32쪽 넘겨보시면 국가재정은 어떻게 운영했느냐. 민간에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면 조세를 거두면 이걸 국가의 경상비 명목으로 쓰이는 것을 국용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횡관하고 공안도 작성하더라. 조심하세요. 횡관하고 공안은 횡관은 세출표고 공안은 세입표인데 공안이라고 할 때는 이 수공업자의 명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공장안이라고 하지 공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요걸 좀 조심해서 봐주시고 수취제도가 나오는데 4번에 532쪽에 수취제도 하기 전에 이건 과전법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취제도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하실 거냐면 541쪽 있죠? 541쪽부터 그 토지제도 먼저 한 다음에 544쪽까지 한 다음에 수취제도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테니까 페이지 어디라고 541쪽 쪽부터 544쪽까지 토지제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토지제도. 이 조선의 토지제도는 맨 처음에가 과전법이라는 건 아시죠? 네? 과전법. 과전법이다. 과전법은 사실은 1391년 공양왕 3년 고려 말부터 시작됐던 거죠. 1391년 고려 말 공양왕 마지막 왕이지 3년 바로 공양왕 4년째에 조선이 건국되는 거니까 이때 과전법을 실시했고 그런 다음에 요게 뭘로 바뀌냐 직전법으로 바뀝니다. 직전법은 자 과전법은 현퇴직 관리에 줬다면 특징이 있어요. 현퇴직 관리에게 주는 것이다. 현퇴직. 그러니까 현직에 나가면 자기 과에 맞는 이제 수조권을 받는 것인데 물론 수조권 얘기죠. 수조권 분급 제도인데 관리가 되면 받는 게 항상 기본 베이스는 녹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봉 이외에 수조권이라고 하는 걸 추가로 주는데 그럼 녹봉은 퇴직하면 안 줘요. 당연히 현직에 있을 때만 지급합니다. 반면에 현직에 나가면 수조권이라고 하는 상여금으로 또 쌀 받아먹을 권리를 주는 거고 이게 퇴직하면 녹봉은 없는데 수조권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현직에 있을 때 받았던 수조권을 죽으면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 한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있었다. 단 원칙적으로 죽으면 현직에 있다가 과로로 뒤지거나 아니면은 퇴직 후에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로 죽으면 반납하는 건데 어떤 명목으로든 어떤 세습이 허용되기는 했었어요. 세습이 허용됐다. 관리에게 예의 염치를 좀 기르면서 자식을 키워라 이런 의미로 수신전하고 휴량전 명목으로 세습이 됐습니다. 수신전이다. 수신전은 몸 잘 지켜라 미망인한테 주는 거야. 관리의 미망인한테. 그 다음에 휴량전 이건 도울 휴자야. 기를 양자. 그래서 애들을 좀 도와 길러라 이런 의미로 이건 어린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무 살이 안 된
애들만 남겨놓고 관리가 죽었을 경우, 이거 우리가 휴양전, 이거 유자녀죠. 어린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근데 이것도 이제 직전법대가 되면 폐지가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방법으로 세습이 허용되긴 했다. 그러면 과전법은 수조권 주는 건데, 수조권을 전지만 지급합니다. 전지만 지급. 고려 시기에 전시권은 전지하고 땔감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인 시지를 함께 주었죠. 근데 과전법은 전지만 지급한다는 거. 그러면 범위가 어디냐? 범위는 경기도 내 한정해서 줍니다. 처음에는 경기도네요. 경기도네. 자, 좀 배웠던 거니까 고려 시기에 다시 강화도에서 무신집권기에 몽고 침략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온 게 1270년입니다. 그러면서 71년부터 녹과전 제도가 이제 시행되는데 경기도 내 한정에서 나눠졌었죠. 그건 개경 근처의 경기도였는데 이것이 이 원칙이 된 것이 바로 과전법도 경기도 내 한정에서 수조권을 나눠준 것이었다. 전시권은 5도 지역에 걸쳐 있는 전국적 규모의 수조권 분급이었는데 이건 경기도 내 지급하는 것이고 나중에 하삼도로 이급된 적도 있습니다. 하삼도라고 하는 건 전라 충청 경상도 지역으로 이급된 적도 있다. 요거는 태종 때 그래요. 태종 때. 근데 아우 애들이 척박이 겁나게 심해. 그래서 다시 경기도 내로 또 환원해. 경기도 내로 어느 왕 때냐? 세종 때 다시 환원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경기 원칙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사전은 경기도 내 한정에서 수조권을 분급한다라는 뜻이지. 그럼 원칙이 뭐냐? 원칙이 다펌 손실법이라고 합니다. 다펌 손실법이다. 자, 다펌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량의 어떤 그 풍요도를 전주가 직접 다펌하는 거예요. 답사해가지고 험한 정도를 손실의 여부를 직접 지가 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전주가, 전주는 누구라 그랬어요? 수조권상 쌀 받아가는 관리. 이걸 전주라고 한다. 전주가 직접 다펌을 하고, 다펌. 그 다음에 전주가 직접 쌀을 걷어갑니다. 아래 것들 동원해가지고. 그럼 이 중에 문제점이 있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풍융도를 애들 막 벼가 태풍 불어가지고 다 쓰러졌는데도 뭐 이만하면 대풍이야 라고 정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아래 머슴들 동원해가지고 직접 걷어가니까 규정 이상으로 걷어갈 거고 이런 이중의 폐단이 다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는 토지가 몇 등전제냐? 토지는 3등전제였어요. 3등전제. 그래서 1등전, 2등전, 3등전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러면 수조율은 얼마냐? 수조율은 백성들은 자기 땅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전조를 국가에 내든지 아니면 관리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면 직접 이제 가져가는데 10분의 1 조입니다. 초기에는 10분의 1 조. 그러니까 1결당 10분의 1인데 1결의 총수확량은 300마리 수확되는 면적을 1결로 잡았어요. 이제 과전법의 의의는 뭐냐? 그 전보다 자영농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고 또 과전법에서는 이거는 병작반수를 부정했습니다. 금지했어. 병작반수를 금지했다. 금지. 이게 뭐야? 병작반수를 금지했기 때문에 원래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국가의 10분의 1 내든 아니면 전라 충청 경상도 지역의 세종 때에 사는 사람이면은 다 국가에 내고 경기도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수조권으로 분급되는 설정되는 곳은 관리가 가져가는 곳이겠지만 10분의 1이었는데 그러면 땅 주인에게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전호가 땅 주인에게 내는 것이 우리가 지대였는데 이건 지대를 얘기하는 거야. 지대. 근데 고려 시기에 사전에 대한 지대는 2분의 1이었고 생산량에 공전에 대한 지대는 4분의 1이었죠. 근데 병작반수를 금지했기 때문에 지대도 원칙이 얼마냐? 10분의 1이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건국은 곧 과전법은 조선 건국 1년 전에 있었지만 거의 혁명에 가까웠다. 전조율처럼 10분의 1이었으니까 아주 중요한 조치였어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자영농이 좀 증가했다는 점도 장점이긴 하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직전법이라고 한다. 직전법. 1466년도에, 1466년도 세조 때입니다. 세조.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 이거 우리가 직전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현직 관리입니다. 현직 관리. 자, 그럼 현직 관리한테만 줬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고려시기에 뭐랑 비슷해요? 경정 전시과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물론 전시과는 CG까지 주는 거지만 요건 이제 전지만 지급하는 거지만 그러면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고 했을 때의 폐단은 뭐냐? 직전법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영향, 의도하진 않았지만 반작용은 퇴직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럼 현직에 연연하더라. 그다음에 퇴직 후에 불안 심리가 생겨. 현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직에 있을 때가 좀 위세가 있으니까 현직에 있을 때 악랄하게 삥 뜯는 경우가 더 심하다는 거. 그다음 자, 과거로 시험 봤어도 얘네들은 퇴직 안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요직에 나가기 힘들더라. 관짜면 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현직 관리의 토지견병은 심해진다는 거죠. 관리의 대토지 견병이 심화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지주전후제 심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주전후제 심화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런데 요게 이제 현직 관리로 가는 거고 수신전 휴장제는 폐지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종 때에 실시하는 게 요런 문제점이 있었잖아. 과전법 초기에 전주가 직접 답품하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우리 킹 세종 치세 성군 세종께서는 공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더라. 공법. 요거는 관답품이에요. 관답품. 그 정부가 답품을 해주는 겁니다. 관리가 직접, 그 수조권자가 전주가 직접 답품하지 못하게 하고 인위적으로는 뭐 조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종 때 공법 실시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전분 토지를 나눈다는 뜻이지. 전분 6등법. 요거는 비옥도에 따라서 나눠요. 비옥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그 전에는 다 전국을 3등전제로 나눴는데 논이든 밭이든 요거는 6등급으로 좀 세분화시키더라.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 그런데 전분 6등 할 때에 비옥도에 따라서 나누되 수등이척 방식을 씁니다. 수등이척제라 그래. 에? 수등이척제. 이게 또뭔 뜻이냐? 수, 따를 수, 등, 등급 등. 등급에 따라서. 다를이 자척. 면적을 재는 자를 다른 걸로 쓴다. 서로. 요게 수등이척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 연분 9등법, 연분 그 해의 해년자, 풍흉에 따라서 9등급으로 구분하더라. 연분 9등법, 이거는 풍흉도에 따라서 나눕니다. 풍흉도에 따라서 나눈다. 근데 이 풍흉도는 군현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군현은 태풍이 쓸고 가서 벼가 다 누워 있어. 어떤 군현은 태풍의 피해를 입지 않았어.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군현별로 적용합니다. 군현별로 적용한다. 오케이. 그러면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냐? 요 연분 9등에 의해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세율. 요걸로 결정한다. 자, 첫 문제 여기서 바로 내볼게요. 세종 때 공법을 물어볼 때 전분 6등인데 전분 9등, 연분 9등인데 연분 6등. 요 따오로 바꿔치기 한다든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전분 6등의 기준이 풍흉도다. 그럼 틀려요. 비옥도입니다. 또 연분 9등이 풍흉도인데 비옥도다. 이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수등이척 방식을 쓴다는 것의 의미를 또 알아야 돼. 등급에 따라서 면적을 재는 자를 다르게 하는데 이런 거예요. 전분 6등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등전도 있고 2등전, 3등전, 4등전, 5등전, 6등전이 있으면 1등전의 토지를 좋은 토지를 1등전이라고 하겠죠. 비옥도가. 그럼 만약에 1등전의 면적이 이만한 면적을 1결로 잡는다고 한다면 1결의 생산량은 400마리 수확되는 면적을 1결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때는 그 이전에 1결의 생산량을 300마리로 잡았던 것보다 좀더 늘려 잡은 거죠. 근데 2등전의 토지도 1등전의 토지와 면적이 같다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들겠지. 그지? 예, 생산량이. 3등전의 토지도 2등전, 1등전과 동일한 면적이라면 생산량은 더 줄어들겠죠. 그럼 집집마다 세금 낼 사람들은 환장하게 이제 향리들은 환장하는 거지. 다 다르니까. 그럼 이제 고정시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등전의 면적은 똑같이 일결이라고 하지만 좀 넓게 쳐주는 겁니다. 이것도 일결이에요. 일결인데 수확량도 동일한 겁니다. 400마을. 3등전은 더 넓은 면적으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결입니다. 5등전은 더 넓고 6등전은 완전 돌밭이죠. 이만큼 통상 1등전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더 넓은 면적을 일결로 치는데 똑같이 400마을이 수확되는 면적으로 번다. 그럼 이거 봐봐요. 등급에 따라서 수, 등, 달리, 좌척, 면적이 다르다는 거죠. 수확량은 고정시키고. 그러면 간편하잖아. 그지? 집집마다 거들어 다닐 때. 그래서 1등전을 재는 자가 따로 있고, 2등전, 3등전, 4등전, 5등전, 6등전을 재는 자가 다 다릅니다. 주나라 고대 주척을 이용하는데, 아,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죠. 도량형이라고 하는 자는 딱 하나로 세팅해서 통일시키고, 아니 1등전이 10자면 2등전은 뭐 12자로 하고, 3등전은 15자 이런 식으로 늘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1등전을 재는 자가 따로 있어. 그냥 작은 자가 따로 있는 거고, 2등전은 좀더큰 자가 있는 거죠. 큰 자, 또 3등전은 더긴 자, 4등전, 5등전, 6등전. 그래서 등전을 재는 자를 다 다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거 우리가 수등 이척 방식이라고 한다. 결론 뭐? 아, 수확량은 고정시키고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것도 두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의미 그대로 이해가죠? 간편하니까. 그러면 수확량 총액은 좀 늘렸다는 거, 그지? 늘려서 세율은 풍융에 따라서 정부가 정해주는 겁니다. 20분의 1조가 됩니다. 세율은 20분의 1조. 1결당. 그럼 1결의 수확량은 400마리다. 그래서 1결의 수확량을 300마리인 상태에서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바꿔줬으면 배로 줄어든 거지만, 배로 줄어든 건 아니죠. 어쨌든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저기서는 30마리였는데, 과점법 초기에. 지금 여기서 세종 때는 20마리니까 최고 많이 했을 때. 그렇다면 요 연분 9등에 의하면 말이죠. 9등급으로 나눴으니까 크게 상중하로 나눕니다. 상, 중, 하로 나누고, 상도 셋으로 나누고, 중도 셋, 하도 셋으로 나눠봐요. 그럼 9등급이죠. 상중하. 여기도 상중하. 그 다음에 여기도 상중하. 이렇게 나누면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딱 9등급인데, 상상년인 경우에 딱 얼마나 내는, 20말 내는 겁니다. 20분의 원래 20말 내는 거고. 그런데 풍융을 정부가 정한다 그랬죠. 관리가, 이제 전주자가 직접 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관리가 정부가 정해가지고, 어떤 애가 딱 그래. 이조 판사가 보고, 전하! 웬일이야? 엉엉 울어, 애가. 그래서, 너왜 우니? 그랬더니, 아, 올해 닭광입니다. 아, 이런 과인의 부덕의 소치로다. 해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하라, 하라. 뭐 이렇게 정해진다든가. 근데 또 어느 날 그래. 어느 해는 그래. 이조 판서가 전화 전화 전화. 웬일이야? 아유, 그냥 삼남지역이 대풍입니다요. 막 이러면, 아, 이런 경사로구나. 아, 올해는 상상이라 하라. 이제 원래대로 걷는데, 그럼 등급마다 두 마씩 줄여보세요. 18, 16, 14, 12, 18, 6, 4말. 이러면 9등급이 되죠. 그래서 원칙은 20말 내는 겁니다. 20말 내는 건데, 풍융에 따라 그 흉년이 드는 정도를 9등급으로 세분화시켜서, 올해는 아 중상이라 하라, 올해는 중하라 하라, 상상이라 하라, 상중이라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오케이? 그런데 두 마씩 줄인다는 원칙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요게 세종 때 공법인데, 문제는 공법은 관답험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는 있냐면, 전주가 직접 수주하는 방식은 여전했습니다. 전주가 한계는 한계. 정부가 정해준 대로 딱 걷어가야 되는데 규정 이상으로 걷어갈 수도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전주 직접 수주. 풍융도는 정부가 정해줬지만 직접 걷어가는 폐단은 여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직전법 폐지되는 16세기 명종 무렵 이전에, 성종 때는 관수 관급 방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 때 실시한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종 때에 공법을 실시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공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죠? 이걸 공법 적용. 공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과점법 때는 모형이 어떨까요? 과점법 때는 초기에 모형이 농민이 국가에게 내거나 또는 이게 모형 원, 모형 투. 국가는 수조권을 넘겨줘 관리에게. 물론 여기서는 현태직 관리죠. 현태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넘겨주면 그러면 이 사람은 현태직 관리에게 내는 거죠. 그죠? 세종 이전에 이런 방식도 있겠지. 그러면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어디 살아야 돼? 경기도 내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살거나 혹은 경기도에 살았어도 수조권으로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국가에 얼마를 내? 10분의 1 내겠죠. 여기서도 10분의 1 냈었어. 10분의 1. 근데 세종 때부터 바뀐다. 그지? 세종 때는 국가가 공법에 따라서, 그럼 수조권은 여전한데, 현태직. 그러면 공법에 따라서 낸단 말이죠. 그럼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 그의 풍경에 따라 다르니까. 요건 세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때는 현태직 관리에게 내는 거는 동일한데, 이제는 전주가 직접 걷어가긴 하는데, 국가가 정해준단 말이죠. 액수를. 풍경도를. 공법. 이렇게 보시고. 세조 때는, 이제는, 아, 이게 뭘로 간다? 세조 때? 현직 관리로 간단 말이죠. 현직 관리. 그런데 공법을 적용하겠죠. 그죠? 근데 규정 이상으로 삥 뜯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성종 때는 요 사이에 직전법 체제에서 성종 때, 세종 때 실시하면서, 공법 실시하면서 한계였던 전주가 직접 걷어간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폐단은 어떻게 하려면 시정이 됩니까? 성종 때, 관수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국가가 걷어요. 전조를 국가가 관해서 걷어들인다. 뭐에 따라? 공법에 따라서 규정된 액수만큼, 국가가 수조권만큼을 현직 관리에게 관해서 지급하더라. 이게 관수관급이지. 그러니까, 수조권을 매개로 현직 관리가 농민에게 직접 수탈하는 구조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관급제라고 하는데, 이 성종 때 관수관급제는 결국은, 아, 무슨 의미냐. 풀었으면 직전법 체제에서, 그 이전에가 직전법이니까,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해주는 의미가 된다. 알았죠? 국가의 수조권 대행.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직은 수조권이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쌀 받아가는 애를 우리가 전주라고 하는데, 전주가 쌀 내는 사람이 농민이 전객이야. 이 사람은 땅 주인이긴 하지만, 그 소유권상으로는 지주이긴 하지만, 전객의 지위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왕토사상 할때다 했잖아요. 그러면 전주가 전객에 대한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은 약화되었다. 그지? 반면에 국가가 전주나 전객에 대한 곧 관리나 농민에 대한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은 강화되었다는 얘기죠. 왜?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지급하니까. 오케이?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 게 바로 관수관급제다. 그런데 16세기 명종 때가 되면 이제는 직전법조차도 폐지됩니다. 아, 직전 폐지. 16세기 명종 때로 잡아야 돼. 그러면 직전법이 폐지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뭐냐? 수조권 폐지 의미야. 수조권 폐지. 그럼 현직에 있어도 수조권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얘기야. 대신 녹봉만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녹봉은 이때 새로 실시된 게 아니라 기존에도 있었으니까 녹봉만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녹봉만 유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녹봉제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녹봉제가 실시되지 않았다가 실시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기존의 녹봉제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아, 이렇게 아시되,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현직 관리는 퇴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현직에 있을 때가 권세가 있으니까 악랄하게 더 대토지를 소유하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수조권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겁나게 삥 뜯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지주전환제 강화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6가지를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이거 이외의 표현이 시험 문제 나온다. 대한민국에. 제 목을 치세요. 그러면 직전법에서 관수 관급을 통해서 직전법 폐지로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결과입니다. 국가의 관리에 대한, 관리는 전주라고 바꿔도 됩니다. 전주에 대한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은 강화되었다라고 해야 된다. 알았지? 국가가 거드니까, 또 국가가 나눠주니까. 수조권상, 여기서 또 수조권상이라는 게 중요해. 소유권상 이러면 틀립니다. 어?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은 강화되었다. 이렇게 해야 돼. 강화. 요게 가장 직접적인 결과야. 어? 결과인데, 그런데 두 번째,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그 다음에 또 국가의 농민에 대한, 여기서 농민은 쌀 내는 사람이니까 전객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전객에 대한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도 강화되었다라고 해도 맞다. 어? 세 번째, 그렇다면 전주인 관리는, 관리의, 그 전주의 농민에 대한, 곧 전객에 대한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은 강화됐습니까? 약화됐습니까? 약화됐죠. 직접 삥 뜯지 못하니까 약화라고 표현해야 한다. 오케이? 요거는 약화라고 표현해야 된다. 요거까지가 직접 언급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과라고 해야 돼. 요 세 개는 결과. 그런데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이쪽 풍선으로 눌렀더니 저쪽이 또 배불러. 영향이 있어. 반작용으로 영향이 나오는데 영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영향이 뭐냐? 기억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그러면 양반 관리는 현직에 있을 때 더 악랄하게 대토지를 소유한다 그랬죠. 왜? 토지만 또 농업만 강조했던 조선이었기 때문에 토지가 가장 우선한 재화 가치였단 말이죠. 더군다나 15세기 세종 때가 되면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급속도로 최고지에 달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토지를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을 하더라. 그래서 관리는 양반 관리의 양반 관리 내지는 얘네가 거의 지주니까 관리 지주 양반 뭐 관리라고 하면 또 이제 전주라고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양반 지주의 대토지 겸병, 대토지 겸병은 심화되더라.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 지주 전호제 심화라고 하는 거야. 지주 전호제 강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화. 그럼 지주 전호제가 강화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주는 땅이 많아진다는 뜻. 전호는 숫자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빚이 증가한다는 뜻. 이렇게 보시면 돼. 지주 전호제 강화. 이 강화를 다른 말로 심화, 보편화, 확대, 일반화 뭘로 표현해도 상관없다. 심화도 되고 일반화도 되고 보편화도 되고 확대도 되고 어떤 말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어? 이런 원칙을 잘 알아둬야 공부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양반 지주의 농민에 대한 소유권상 토지 지배력은 강화되는가 약화되는가? 강화된다는 뜻이야. 강화. 왜?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지주 전호제라고 하는 말은 전에부터 소유권상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 아예 국가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야 한다라고 원칙이 세워진 나라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 요게 그래서 양반 지주의 농민에 대한 소유권상 토지 지배력은 강화되었다는 점. 안 좋은 거죠. 경제적 불평등도 심해지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가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관리에 대한 소유권상 토지 지배력은 강화된 겁니까? 약화된 겁니까? 약화된 거죠. 그죠? 약화. 왜? 토지를 양반 지주가 겁나게 대토지를 소유하더라. 그럼 국가는 소유권이 약해지는 거죠. 재정도 약해질 거고. 그러면 국가의 농민에 대한 국가의 또한 리을 국가의 농민에 대한 소유권상 토지 지배력도 약화되는 거지. 그치? 요거 우리가 지주전환제 강화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혹은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쓸수 있는 표현이 이게 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결과에 해당되는 1번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요걸 또 바꿀 수 있어. 국가의 수험생 여러분이 맨날 공부할 때 직전법 관수관급제 녹봉제로 갈수록 국가의 토지지배력 강화 이렇게는 다 표현돼 있어요. 모든 책에. 그런데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수조권상 토지지배력인데 소유권상 토지지배력 강화 이렇게 살짝 하나만 끼워서 바꿔놓으면 대부분 그걸 또 이해하지 못하고 외운 사람들은 아, 뭐 뒤에 강화 이런 말 나왔으니까 어디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아,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고르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결론 수조권상 토지지배력이 강화된 거지 국가가. 소유권상 토지지배력은 여기서 봐봐 약화됐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국가의 관리에 대한 소유권상 토지지배력은 약화된 것이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과점법 초기에 병작반수를 금지했던 것이 다시 16세기가 되면 지대도 2분의 1로 관행이 된다. 나란히 경작해서 반을 거둬들인다는 이런 방식. 알았죠? 이게 조선의 토지제도 마지막이에요. 전체 다다. 이거 이상 깊게 나오지도 않는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되, 그러면 계산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 세종 때 공법 실시했을 때 얼마를 내는지 문제를 내볼 테니까 요거 봅시다.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요. 문제, 조선, 성종 15년에 경기도에 살고 있는 시용 농민이 예컨대 1등전 세결을 차경하고, 자경하고, 나머지 3등전 두 결과, 그 다음에 5등전 세결을 차경할 때, 차경은 남의 땅 빌리는 경우를 얘기하고, 자경은 자기 땅 경작하는 경우를 자경이라 그래요. 차경 시 내야 할 법정 전세액은 얼마냐? 법정 전세액은 몇 말일까요? 말 두자를 딱 써놓고 그러면 단 요건 꼭 나오게 돼 있어. 하중년일 때 이렇게 표현하고 하중년이고 1등전 자경지 1등전 세결은 벼보리 이모작함 벼와 보리 이모작한다 이모작함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시기가 성종 때니까 요거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일단 공법을 적용을 해야죠. 전세를 낼 때. 그런데 전세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국가에 내는 거 우리가 전세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경지만 떠올려야 돼요. 자경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 요거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럼 세결이죠. 세결 이 사람이 몇 결을 가지고 있는지는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수학령은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럼 자경지가 세결이기 때문에 몇 등전을 가지고 있는지 소용이 없다고. 그럼 세결이니까 세결인데 여기서 봐봐요. 하중년이라고 돼 있죠. 하중년이면 얼마 내야 됩니까? 6말 내야 되죠. 상상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중상 하상 하중하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급마다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6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6말 내면은 18마리래. 638. 1결당 18마리. 이렇게 되는 거고. 1기 그런데 자, 1결이 아니라 3결이니까 어차피 3결 18마리를 이렇게 낸다. 그러면 벼와 보리 이모작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1등전 3결은 벼 보리 이모작한다. 보리는 수취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조세로 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벼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단,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차경지는 이거는 여기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차경은 남의 땅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경지는 요거는 조세로 내는 게 아니고 지대로 내는 거죠. 지대. 지대는 요거는 주인한테 내는 거지. 그지? 예, 주인한테 하기 때문에 그런 전세를 낸다는 얘기는 국가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 단 요 공법 체제에서는 요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요렇게 요 정도를 낸다고 하는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계산할 수 있지.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하중년이라고 할 때 이게 하중년이 도대체 몇 말 내는 거야?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못 푸니까. 그래서 아, 20말이 기본인데, 예, 예. 그래서 등급마다 두 말씩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그게 공부니까 그건 또 암기가 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하하년이 네 말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16세기가 되면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16세기는 네 말에서 여섯 말 정도가 고정화돼요. 16세기는. 근데 임진왜란 터지잖아. 그 뒤에 영정법 쓰죠. 영정법은 최저 액수인 네 말을 농사 잘 되든 안 되든 영원히 고정해서 쓴다. 이게 영정법이에요. 그래서 아, 조선 전기 공법 때 최저액이 네 말이기 때문에 영정법 때는 네 말을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매치시키면 되겠지. 오케이? 예, 전세 이게 끝입니다. 어? 알았죠? 요게 바로 토지제도의 변천. 어허,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541쪽부터 해가지고 544쪽까지 예, 지금 토지제도 다 언급해드린 거예요. 됐죠? 예? 544쪽까지 과점법, 직전법, 그 다음에 직전법 폐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직전법 폐지의 의미는 뭐냐? 지주전원제 확산. 그럼 지주전원제 강화 확산은 아, 전원농민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빚이 증가한다는 뜻이구나. 좋은 건 아니구나. 제기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이 앞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거 토지제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할 시간 제가 드릴 테니까 요거 좀 정리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세제도 아까 언급한 532쪽에 수취제도 중에 지금 전전을 한 겁니다. 세금 중에 전전을 했으니까 요것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 그 다음에 공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군역은 또 어떻게 바뀌고 요건 원칙이 뭘로 바뀌는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잠시 쉬었다 가죠.